월요일 투입자는 미쿡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7월 5일 금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같이 이렇게 미쿡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어제가 네, 또 이제 7월 4일이지 않았습니까? 이 미국의 인디펜던스 데이면서 네, 이 미국의 이 독립기념일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 네, 이 불꽃놀이 보는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이 불꽃놀이 많이 보셨나요? 네, 저희 집 주변에서도 불꽃놀이 음아무시하게 이렇게 또 해대가지고 네, 굉장히 네, 또 이렇게 또 재밌게 봤으면서 네, 그러면서 또 네, 저희 주변에 있는 아는 지인분께서 이렇게 또 네, 집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굉장히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리고 네, 그 근처에서 불꽃놀이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네, 집 뒤 폐류에서 네, 재미나게 보고 네, 그랬었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네, 즐겁게 이렇게 또 네, 보내셨기를 이렇게 또 바라보면서 네, 그러면서 오늘 네,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영국에 대한 네,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영국은 대선 같은 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드디어 정당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영국을 보면은 영국은 계속해가지고 이 보수파가 거의 대부분의 의석을 이렇게 또 네, 차지를 하게 되면서 보수파가 10년이 넘도록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드디어 이 정당이 이렇게 또 바뀌었다고 합니다. 노동당이 이번 대선에서 이기게 되면서 이 프라임 미니스터도 이제 노동당으로 이렇게 또 바뀌게 된다고 하네요. 뭐 아시다시피 네, 이 영국을 보면은 영국이 네, 이 보수파가 계속해가지고 정당을 지키고 있으면서 브렉시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럽에서 이렇게 또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영국 사람들이 브렉시트를 한 것에 대해가지고 네, 이 영국이 이 유럽을 빠져나온 것에 대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브렉시트 이후로 네, 새로운 단어가 이렇게 또 생겨났다고 합니다. 브렉그레트라고 해가지고 네, 이 브렉시트를 리그레스를 한다 라고 해가지고 브렉시트를 이제 후회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런 단어까지 이렇게 나올 정도로 영국을 보면은 이 보수파가 계속해가지고 다수석을 이렇게 또 네, 가지고 있는 가운데 네, 이 영국이 처참히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네,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선 때문에 완전히 네, 뒤바뀌었다고 하네요. 네, 이 노동당이 거의 대다수를 이렇게 네, 차지하게 되면서 이 프라임 미니스터도 이렇게 또 네, 바뀌게 되면서 보수파가 이제 네, 밀리는 그런 형국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 보수파 때문에 영국이 네, 완전히 네, 망쳐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번에 네, 이 영국의 노동당이 이제 네, 다수석을 이렇게 또 차지했기 때문에 과연 영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에서는 이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트럼프가 계속해가지고 이 뉴스에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미국에서도 이 보수파가 네, 대다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당선이 되게 되면서 이렇게 또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 보인다. 네, 뭐 별다른 뭐 더 좋은 게 없어 보인다라고 하면서 네, 지금 또 바뀌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미국에서는 진보파에서 이제 보수파로 이렇게 네, 지금 바뀌려고 하고 있는 와중에 어쨌든 간에 네, 지금 이 트럼프는 얼마 전에 이 TV 토론회를 한 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이렇게 또 네, 끌어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네,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TV 토론회가 끝난 뒤로 엄청난 이 사퇴 압박을 지금 이렇게 또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해가지고 나는 절대로 네, 사퇴를 하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가겠다라고 이렇게 네, 계속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ABC 뉴스 채널이랑 네, 이 인터뷰 이렇게 또 앞두고 있다고 하네요. 앞두고 있으면서 네, 트럼프는 나와가지고 이 ABC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이 인터뷰 있지 않습니까? 이 인터뷰어를 지금 엄청나게 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ABC 이 인터뷰어, 네, 이 앵커는 가장 나쁘고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고 비시오스하고 그런 인터뷰어다, 그런 앵커이다 라고 하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 ABC 인터뷰어 인터뷰를 하기 전에 네, 벌써부터 이렇게 악랄 악담을 이렇게 또 퍼붓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을 보면은 TV 토론회 이후로 지금 민심이 엄청나게 지금 나락의 길로 계속 이렇게 또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민심을 이렇게 또 돌려야 하는데 그 돌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 나와가지고 이제 자신의 이제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유세도 계속 펼치고 뭐 인터뷰도 지금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런데 또 여기에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떠올라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가지고 이 연설을 하고 있는 와중에 네, 또 이제 말 실수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떠올라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연설을 이렇게 또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나는 흑인 대통령과 일한 최초의 흑인 여성이다. 라고 이렇게 네, 말실수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떠올랐고 있습니다. 네, 자신이 이제 흑인 여성이라고 이렇게 말실수를 이렇게도 했다고 하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거는 이 카밀라 해리스나 잭슨 대법관 등 네, 이렇게 또 여성의 이제 공직자들과 흑인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이 흑인 여성의 이제 공직자들과 이렇게 일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말이 이렇게 네, 헛나왔다고 하네요. 헛나오게 되면서 나는 예, 최초의 뭐 흑인 여성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지금 수많은 이 하이에나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하이에나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또 보자마자 언론들이 네, 바이든 대통령을 또 이제 물어뜯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뉴스에서 이렇게 또 계속 올라오고 있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런 예, 말실수를 했다. 말실수 굉장히 또 자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네, 바이든 대통령 또 뭐 인지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바이든 대통령 뭐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것 같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뉴스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네, 캠프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언론사들이 너무나 지금 네, 도가 지나치다. 네, 아니 말실수를 하나 한 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네, 물어뜯는 게 너무나 심하다. 라고 이렇게 네 지금 이 대선 캠페인 네, 이 바이든 캠페인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옛날부터 이 얘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연설하는 데 있어가지고 말실수 같은 거를 좀 이제 자주 했거든요. 네, 원래부터 말실수를 좀 이렇게 또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말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와중에 예, 바이든 대통령 계속 이렇게 말실수를 한다고 하면은 예, 이 민심은 계속 이제 멀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그에 반해 가지고 네, 지금 이 트럼프는 의기양양해져 가지고 뭐 난리가 났죠. 아 우리가 뭐 이길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한테도 막 욕설하고 막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아주 그냥 늙어 빠진 이 할아버지면서 예, 제대로 일도 못하고 있는 아주 그냥 예, 썩어 빠진 그런 대통령이다 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카밀라 헬스한테도 예, 카밀라 헬스가 예,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 이제 차기 예, 대선 후보로 지금 이렇게 떠오르고 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 이제 좀 내려왔으면 하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네, 카밀라 헬스가 이렇게 또 예, 점쳐지고 있다 보니까 예, 트럼프가 또 나와가지고 카밀라 헬스 역시 아주 그냥 무능한 예, 부통령이면서 카밀라 헬스는 뭐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카밀라 헬스를 엄청나게 깎아내리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네, 트럼프는 아 이렇게 또 말을 독하게 잘하거든요. 네, 독하게 잘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또 좋아하는 그런 이제 트럼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를 엄청나게 지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환호성을 지르면서 좋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은 뭐 아시다시피 이번 이 TV 토론회 때 좀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이렇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백악관에서는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좀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이렇게 또 네, 보여준 것은 네, 바이든 대통령은 4시만 지난다고 하면은 네, 좀 피곤하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TV 토론회 때 뭐 6시부터 이렇게도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너무나 이렇게 또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좀 이제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얼마 전에 감기가 걸렸기 때문에 이제 목소리도 좀 쉬고 그랬다라고 이렇게 또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도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지금 지지율이 추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바이든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내가 요즘에 너무나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피곤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예, 내가 이제 기운을 더 차리기 위해서는 8시 이후에 있는 그런 일정들은 모두 다 잡지 않고 네, 더 많은 잠을 자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너무나 또 많이 드시지 않았습니까? 네, 81세, 82세이시다 보니까 아무리 잠을 많이 자신다고 하시더라도 네, 계속 힘든 피곤한 모습은 보여주시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 나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 대선 토론회 이후로 엄청난 비난도 받고 있고 이 사퇴 압박도 이렇게 또 받고 있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진화를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이 진화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은
꺼지지 않고 별로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지율은 추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네, 이 민주당 당 내에서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 네, 사퇴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 기부금 있지 않습니까? 기부금도 계속 네, 감소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민주당에 이제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던 그런 이 기부자들이 바이든 대통령 이제 사퇴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네, 기부를 그만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기부를 끊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이 트럼프가 이 기부금, 이 정치 기부금 모으는 것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계속 이 상태로 밀린다고 하면은 야, 이 바이든 대통령 올해 대선 때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이러는 와중에 지금 이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완전히 지금 의기양양해져 있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한테 또 이 자신의 그 트루스 소셜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또 남겼다고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한테 또 대선 토론회를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어떠한 제안을 주지 말고 대선 토론회를 한번 해보자, 그냥 자유롭게 대선 토론회를 해보자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TV 토론회를 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좀 이제 제안 같은 거를 좀 많이 두었거든요. 사람들 이제 오는 것도 좀 그만하게 하고, 그리고 뭐 CNN에서 이 대선 토론회를 하고, 그리고 뭐 아무것도 없이 종이 한 장, 펜 하나, 물 하나만 두고 그냥 이제 대선 토론회를 해보자 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을 한 것을 트럼프가 다 받아주면서 이 TV 토론회가 성사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참히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참패를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더 많은 이 사퇴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서도 이렇게 트럼프가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계속해가지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또 대선 토론회 하자. 이번에는 자유롭게 아무런 그런 제재 없이 한번 해보자 라고 트럼프가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렇게 또 제안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의도가 있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제 또다시 이렇게 증명을 하고, 그리고 트럼프는 또 이제 자신이 더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이제 낫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증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또 이런 대선 토론을 하자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뭐 대선 토론회 뭐 당분간은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뭐 두 번째 이 TV 토론회가 뭐 9월 달에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 전까지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좀 혹독한 단련을 이렇게 또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잠도 많이 자고, 바이든 대통령이 피곤한 기색을 이제 보여주지 않는 게 그게 가장 큰 급선무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관세 있지 않습니까? 관세를 10% 정도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관세를 높인다라는 그런 소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됨으로 해가지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연준에서는 또다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지금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그 뒤로부터 관세가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하는 거 5차례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연준에서는 이 금리를 올릴 때 0.25%씩 스몰 스텝으로 이렇게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가파르게 오른다고 하면은 또다시 연준은 금리를 또 계속 올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될 게 이제 뻔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주식시장도 아주 그냥 초토화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도 좀 너무나 나약한 모습을 이렇게 또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아, 좀 걱정입니다. 네, 둘 다 너무나 인기가 없는, 미국에서 유권자들한테 너무나 인기가 없는 그런 대통령이 후보들이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네, 좀 너무나 안타깝지 않나. 좀 젊은 사람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적어도 60대, 70대 후반, 80대는 너무나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적어도 좀 60대의 대통령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예, 그런데 올해는 그러지 않아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4년간은 계속해가지고 나이가 좀 굉장히 많이 드신 이런 할아버님들이 미국을 계속 이끌고 나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예, 좀 예, 걱정입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다른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 요번에는 또 예, 좀 이제 안타까운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미시건 있지 않습니까? 예, 미시건 이 외곽 지역에서 어느 한 이제 집이 있다고 하는데 이 집에서 이 6살짜리 아이가 있었었다고 합니다. 이 여아인데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예, 얼굴이 좀 다치지 않았습니까? 이웃집 개 있지 않습니까? 네, 핏불 테리어라고 하는데 이웃집 개, 이 핏불, 예, 엄청나게 또 사나운 그 개이지 않습니까? 이 핏불이 이 6살 여아한테 이렇게 또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무는 그런 사건 사고가 있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8살짜리, 네, 이 오빠가 있다고 합니다. 이 오빠가 바로 달려가가지고 네, 이 핏불, 이 강아지를 네, 이렇게 네, 떼어놓고 이렇게 네, 때렸다고 합니다. 네, 정말 다행히도 이 6살짜리 이 여아는 네, 진짜 이 강아지한테 물려가지고 죽을 뻔했다고 하네요. 얼굴도 물리고 막 목도 이렇게 또 물려가지고 동맥이 끊길 뻔했다고 합니다. 동맥이 끊길 뻔했는데 그런데 가까스로 이렇게 네, 비껴나갔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예, 이 파라메딕이 바로 이 911에 또 전화해가지고 와가지고 도착을 해가지고 이 여아를 이 응급실에 이렇게 또 데려가가지고 다행히도 응급조치를 잘 해가지고 사망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집에 있었던 그 이웃집에 있었던 이 핏불 테리어는 결국에는 이 안락사를 이렇게 또 시켰다고 하네요. 네, 이 강아지들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런 이제 사나운 강아지들 예전에 뭐 사냥개였던 그런 강아지들은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집에 네, 이렇게 네, 둔다고 하더라도 항상 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네, 잘 네, 이 집안에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주인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항상 이집 밖에 나갈 때에는 목줄을 꼭 네, 채워야 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이런 네, 이 강아지 주인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우리 집 강아지는 너무나 착해요. 네, 절대 사람들을 물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빈번히 이렇게 네,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발생을 할 때마다 너무나 화가 납니다. 이 주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강아지 주인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강아지를 잘 관리를 하지 못하면은 이런 일이 계속 이렇게 빈번히 일어나는지 너무나 화가 나고요. 그리고 저희 집 동네도 이 강아지를 굉장히 많이 키우는데 아, 진짜 짜증날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저랑 제 아들이 이렇게 산책을 하고 이 자전거를 이렇게 또 타고 가는데 강아지가 세파트 같은 그런 강아지가 이렇게 큰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가 목줄을 채워지지 않은 채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있기는 있는데 그 주인이 강아지를 목줄도 안 채우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가 갑자기 제 아들을 물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짜증났는데 어쨌든 이렇게 강아지를 어느 정도 좀 이제 크다고 하면은 항상 이제 밖에 데리고 나갈 때는 목줄을 꼭 채워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도록 항상 이 자신의 강아지를 간수를 하는 게꼭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 피해자도 피해자이지만 이 강아지 있지 않습니까? 이 강아지도 이제 나중에는 안락사를 이렇게 또 시키게 되거든요. 이런 큰일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이렇게 강아지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절대 강아지 키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 4th of July이지 않았습니까? 이 인디펜던스 데이 날 어제 또이 텍사스랑 그리고 이 플로리다에서 이 상어 물림 사고가 이렇게도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텍사스 이 사우스 그 해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상어가 이렇게 또 나타나가지고 3명이나 이 텍사스에서 이렇게 또 물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플로리다에서도 상어가 이렇게 또 나타나가지고 이제 사람을 이렇게 또 무는 그런 사건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어 공격이 있었었던 이 해변은 폐쇄가 되는 등 피로 물들었었던 그런 이제 해변 그런 사건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하네요. 저희도 이 해변에 이렇게 자주 가는데 이런 뉴스들을 보면은 진짜 무섭더라고요. 상어 공격이 정말 자주 일어나지는 않기는 않지만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항상 수영을 할 때는 상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봐야 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최근 들어가지고 이 미국인들이 일본에 어마무시하게 지금 여행을 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미국인들 뿐만이 아니라 예, 전 세계 사람들이 일본으로 엄청나게 지금 여행을 가고 있다고 하네요. 예, 왜냐하면은 엔화가 지금 엄청나게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1달러당 뭐 161원이 되는 등 30몇 년 만에 지금 예, 최저치를 계속 이렇게 또 기록을 하게 되면서 지금 갑자기 달러를 가진 사람들이 돈이 엄청나게 또 이제 일본 가서 쓰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싸니까 특히 미국인들이 일본에 엄청나게 지금 여행을 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일본뿐만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있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도 지금 엄청나게 여행을 가가지고 이제 펑펑 돈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미국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이 달러가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미국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이 물가가 아르헨티나나 일본이나 너무 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여행을 가가지고 진짜 벼락부자가 된 듯이 이렇게 돈을 막 써대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일본은 전 세계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 엔화가 너무나 이렇게 폭락을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마도 올해에만 일본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관광객들은 한 3,400만 명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지금 여행을 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특히 한국에서도 일본에 굉장히 많이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 뭐 미국도 여행을 많이 가고 있는데 예, 뭐 일본은 지금 예, 관광객들 때문에 좀 몸살을 많이 이렇게 또 앓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네, 또 네,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미국은 항상 이 4th of July, 네, 이 인디펜던스 데이 날 핫도그 많이 먹기 대회를 이렇게 또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핫도그 많이 먹기 대회에서 여성팀이랑 이렇게 남성팀이랑 예, 이 우승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는데 남성팀에서는 10분 안에 핫도그를 자그마치 58개나 이렇게 또 먹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팀에서는 10분 안에 이 핫도그를 자그마치 51개나 이렇게 또 먹어치웠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의 몸이 리밋이 있지 않습니까? 리밋이 있는데 핫도그 막 요만한 게 58개나 들어간다는 게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 남성은 20대라고 하고요. 아무리 20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핫도그가 어떻게 네, 58개나 들어가는지 네, 진짜 네, 대단합니다. 네, 대단하고 아니 핫도그를 그렇게 많이 먹으면은 응가할 때도 이 핫도그 똥 같은 거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네,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굉장히 많이 먹었을 때는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먹었었거든요. 제가 이 아르헨티나에서 한참 클 때 이렇게 네, 많이 먹었을 때에는 피자 막 두 판 먹었거든요. 네, 피자 두 판 사가지고 이렇게 덮어가지고 예, 이렇게 먹고 막 그랬는데 예, 아 그때는 진짜 많이 먹었었죠. 네, 막 그때는 막 응가도 막 어마무시하게 하고 네, 그랬었는데 역시 젊었을 때는 네, 많이 먹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아 또 네, 제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살을 많이 빼지 않았습니까? 제가 최고 220파운드까지 갔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살을 예, 간헐적 단식으로 이렇게 또 빼게 되면서 185파운드까지 이렇게 또 뺐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6시간만 먹고 그래가지고 살을 뺐는데 이제는 뭐 7시간, 8시간 먹고 네, 이 간헐적 단식이 조금 이제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이렇게 네, 살이 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시 193파운드인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아무래도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않고 살을 빼다 보니까 요요 현상이 그냥 어마무시하게 금방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간헐적 단식을 좀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핫도그 대회 어제 이렇게 있으면서 58개나 핫도그를 먹었다. 네, 1위가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러시아 있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에서 미국 국적자가 재판을 받았는데 네, 재판을 받게 되면서 12년형을 이렇게 또 받았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12년형을 받았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네, 왜냐하면은 마약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마약을 러시아에 이렇게 네, 가져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약에 이제 관련이 돼가지고 12년형을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네, 뭐 아시다시피 네, 지금 이 러시아랑 그리고 이제 미국이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이 마약 사건 때문에 네, 이 형량을 받은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네, 좀 속여가지고 이 미국인들을 그냥 이제 족치려고 러시아에서 이렇게 12년을 준 건지 예, 좀 모르겠네요. 네, 러시아는 좀
예, 이 미국 사람한테는 이제 적대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도 이렇게 또 겪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아니 지금 미국이랑 러시아랑 그렇게 적대국인데 왜 러시아에 미국인이 들어갔지? 하고 보니까 이게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원래 이 러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살 때 이 미국에 이렇게 입양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 국적을 이렇게 또 받게 됐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두 살 때 미국으로 이렇게 또 입양이 됐다고 하면은 미국인이죠. 미국인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예전에 한번 이 다큐멘터리에 나온 적이 있었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이 러시아에서 이렇게 태어났지만 미국에 입양이 돼가지고 이렇게 잘 자라가지고 자신의 생모를 찾기 위해 가지고 러시아에 가는 그런 이제 뭐 다큐멘터리도 이렇게 또 찍은 적이 있었던 그런 이제 미국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마약 관련의 이제 사건에 이렇게 또 연루가 돼가지고 12년형을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이 러시아에 안 가는 게 가장 좋지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브라질 전 대통령, 이 보우소나로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이 남미의 트럼프라고도 하는 이 보우소나로 대통령이 또 기소를 이렇게 또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또 기소를 당했냐면은 보석을 횡령을 한 그런 혐의로 기소를 이렇게 또 당했다고 하네요. 예전에 뭐 사우디아라비아 갔을 때 이런 뭐 보석 같은 거를 이렇게 또 받았나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마도 그런 거를 언디클리어를 해가지고 이렇게 브라질로 가지고 가다가 대통령을 했던 썼던 그 시기에 이렇게 또 걸린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 보우소나르를 보더라도 이 트럼프랑 거의 비슷한 그런 성향을 이렇게 또 가진 그런 전 대통령이지 않았습니까? 그냥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또 헤쳐먹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발 트럼프만 좀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별로이고, 미국의 인물이 너무나 없네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혼조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1%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S&P500은 0.2% 정도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6%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오늘 미국의 지난 6월달 고용지표가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난 6월달에는 한 20만 건의 일자리가 늘었다, 이 고용 증가가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실업률은 4.1%가 이렇게 또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 비농업 부분에서 고용이 20만 건이 늘기는 늘었지만 이것은 예상치보다 이제 더 낮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미국의 고용 시장이 차가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아마도 오는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달에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늘었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바로 이 헬스케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의료 부분에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일자리가 많이 늘은 그런 이제 섹터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거버먼트 있지 않습니까? 이 정부 일자리가 두 번째로 이렇게 또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좀 이제 많이 줄기는 줄었는데, 이제 세 번째로 많이 는 이 일자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컨스트럭션, 이 건설 쪽에서 이렇게 일자리가 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예상치보다 비농업 일자리가 좀 적게 이렇게 늘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계속해 가지고 일자리 부분에서는 차가워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 가지고 고용 냉각이 계속 이렇게 또 된다고 하면은 이게 갑자기 더 심하게 내려간다고 하면은 이게 침체기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좀 더 빠르게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4.1%가 되게 되면서 31개월 만에 지금 최대치로 지금 오른 상태라고 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일자리가 이렇게 차가워지고 있다고 하니까, 일자리가 차가워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게 돈이 좀 이제 덜 돌 것이지 않습니까? 돈이 이렇게 덜 돈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잡는 것에는 어느 정도 좀 더 빠르게 효과를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준은 그것을 잘 캐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금리를 내려야지 이 미국의 경기 침체도 오지도 않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잘 잡을지 그거를 좀 이제 잘 캐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요. 그러면서 네, 이 엔비디아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네, 지금 이 엔비디아가 미국이랑 중국이랑 네, 이 무역 전쟁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네,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에다가 네, 이 최첨단 AI 카드 같은 것들을 이제 팔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밀매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의 보따리 장수들이 이 엔비디아 카드를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가지고 중국으로 이렇게 네, 지금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밖에도 네, 이 엔비디아가 이 중국에다가 이렇게 수출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저사양 이 AI 칩은 네, 된다고 하거든요. 네, 최첨단은 안 되지만 저사양 이 AI 칩은 이렇게 또 네, 따로 만들어가지고 중국에다가 그렇게 보내고 있고 그리고 보따로 장수들이 예, 이 미국에서 이 엔비디아 칩들을 이렇게 또 사가지고 중국에다가 이렇게 네, 보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다가 이 제재를 이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회를 하면서 네, 중국에다가 네, 칩을 계속 이렇게 팔아제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는 계속해가지고 매출은 엄청나게 좋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엔비디아가 이 저사양 이 AI 칩을 중국에다가 이렇게 판 그 매출을 본다고 하면은 120억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이 엔비디아는 뭐 제재가 있던지 말던지 간에 지금 이 AI 칩이 굉장히 전 세계로부터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이 엔비디아 칩은 많이 팔리지 않을까 당분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라이벌들이 이 엔비디아 칩만큼의 이 AI 칩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의 독주는 앞으로 계속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엔비디아에서 이 AI 칩을 이렇게 또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노하우가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또 빡시게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다른 이 제조사들에서 이제 만드는 칩들보다 성능도 굉장히 우수하고 그리고 굉장히 싸게 이렇게 또 만들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가격은 막 몇만 달러, 어마무시하게 비싸. 그렇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이 이익은 진짜 말도 못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이 엔비디아는 계속해가지고 네, 고공행진을 하면서 네, 이 주식이 네, 굉장히 높은 상태에 유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는 이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은 지금 계속해가지고 좀 힘든 길을 이렇게 또 걷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저껜가도 예,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내려가게 되면서 5만 3천 달러를 예, 찍었었다고 합니다. 5만 3천 달러 때까지 이렇게 또 내려갔었대요. 네, 그런데 오늘은 다시 이렇게 또 상승을 해가지고 5만 5천 달러까지 이렇게 오르기는 올랐는데 어쨌든 이 비트코인은 네, 두 달 만에 네, 최저치를 이렇게 또 네, 기록을 하게 되면서 네, 별로 안 좋은 그런 네, 상황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 개미 투자자들이 아시다시피 네, 지금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계속해가지고 잘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개미 투자자들은 이 비트코인을 팔아 제끼고 지금 주식시장에 이렇게 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주식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주식은 계속 더 오를 그럴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에서 이 주식으로 이렇게 또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일본에 무슨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틴 곡스란가? 네, 거기에서 네, 좀 무슨 일들이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네, 뭐 비트코인을 이렇게 또 상환을 이렇게 또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이 비트코인 또 많이 팔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비트코인은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비트코인은 이 미국의 나스닥 네, 이 주식시장이랑 디커플링이 계속 이렇게 또 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비트코인을 보면은 별로 안 좋은 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비트코인은 당분간 계속 떨어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얼마나 더 떨어질지 계속 이제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ince I'm alone.